기조 강연이라기보다는 아무래도 현 정세에 대한 해석이라고 할까 분석을 좀 먼저 한 뒤에 내년도 민주평통이 전개해야 될 활동과 관련해서 어떤 자세 내지는 어떤 논리가 필요한가 하는 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32년 서울 평양 공동올림픽을 유치하려면 내년부터 부지런히 움직여야 됩니다. 과거에는 올림픽 그 개최지를 7년 전에 대개 결정을 했다는데 88올림픽을 81년에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2032년 올림픽 유치가 과거처럼 7년 전에 결정되지를 않고 이제 IOC도 흥행을 위해서 2011년 전부터 4년을 늘려놓은 거죠. 2021년부터 이 문제를 논의하겠다는 식으로 지금 입장을 정해놓았기 때문에 2021년에 서울 평양 올림픽 문제가 IOC의 공식적인 의제가 될 수 있도록 하려면은 내년부터 움직여야지 2021년에 갑자기 난데없이 남북이 같이 가지도 않고 한국 혼자서 서울 평양 공동 올림픽 하겠다고 해서 되겠는가. 그래서 어떻게든지 하여튼 내년에는 2032년 올림픽 유치를 위한 남북 협력. 이걸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겠습니다. 뭐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평화 프로세스 다 좋은데 남북 관계에 있어서 독자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평통 이름으로 정책 건의안을 낸 적이 있습니다만은 올림픽 유치를 위해서는 철도도로 연결 뿐만 아니라 솔직한 얘기로 북한의 체육시설 개보수 문제가 반드시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남는 게 있어야 이게 뭐죠, 북한도. 이산가족 상봉도 쌀과 비료가 일정하게 가던 시절에 그게 계속됐다는 사실에 주목하십시오. 이산가족 상봉은 인도주의 문제라고 해서 절대로 북한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남는 게 있어야 돼요. 그런 행사를 하고 나면은 북한 경제 여러 가지 소위 시너지 효과가 나는 것은 그들도 알고 있지만 그렇게 하려면 시설도 제대로 해야 되고 뭐 또는 신축도 해야 되고 이런 걸 다 우리가 해주지 않고 누구 보고 그러라고 그랬습니까? 또 그 드리는 돈보다도 훨씬 더 많은 코스트보다 베네핏이 훨씬 더 우리한테 많이 돌아오는 것이 남북협력 사업이거든요. 사실은 평화라는 것이 그야말로 영어로 말하면 invaluable,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이게 가치가 있는 거 아닙니까? 남북 화해협력 시절에 금강산 관광이 일상화되고 개성공단 출퇴근이 일상화되고 그 다음에 평양 등 주변 주요 도시의 한국 사람들이 여러 가지 명목으로 지원 명목으로 북한 지역을 출입하던 시절에 북한 사람들의 소위 대남 적개심이 녹아내리는 것을 저희들은 일선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게 어디입니까? 북쪽의 대남 적개심, 정치 교육으로 주입된 적개심, 우리 쪽에는 아직도 대북 적개심을 녹이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북쪽 인민들의 대남 적개심이 사실 녹아내려야 되는데 그래야 통일도 할 수 있는데 그런 효과를 가질 수 있을 거다. 그런 점에서 이제 내년부터는 4.27 9.19 선언 이거 이행을 하기 위해서 정말 독자성을 확보해야 됩니다. 대통령이 그런 독자적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데가 결국 전 민주평 제일 큰 조직이 민주평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리고 그렇게 해서 대통령이 저 남북관계가 북미관계보다 또는 북핵협상보다 한 발 앞서가면서 뭔가 이 핵문제 해결에 돌파구를 열고 그다음에 그 시간을 단축시키는 식으로 해야 뭐 공동올림픽이고 뭐 DMZ 평화지대 하고 대통령이 내신 숙제로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숙제로 하려면 숙제로 할 수 있는 조건도 스스로 갖춰가면서 해야 된다는 점에서 내년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활동 2032년 올림픽을 서울 평양 공동올림픽으로 추진하고 나면은
아마 우리 경제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것이다. 그때를 생각하고 투자하는 기분으로 이걸 좀 참고 기다리면서 지지하는 것이 좋다는 얘기를 국내외적으로 전파하는 것도 좋은 방법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